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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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이번 주 먹방 자선생이 찾아간 곳은 제주시 한경면 처지리. 자그마하지만 멋진 야생의 숲을 품은 알짜배기 오름 처지 오름도 너무 반가운데요. Home. 포근한 자연과 예술의 기쁨이 깃든 처지리. 예술 같은 음식들이 절기다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등장부터 이렇게 화려한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아까 불쇼 보셨죠?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을 보니까 쭈꾸미가 춤을 추고 있어. 근데 그 옆에서 돼지고기가 함께 춤을 추고 있어. 야, 보통 그 요만큼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높이가 그 사장님의 그 머리 위로 그냥 와, 말이 필요 없어. 빨리 한번 몸을 일으켜줘. 자, 쭈꾸미. 이 쭈꾸미는 또 이 식감으로 먹지 않습니다, 식감. 오징어하고는 또 다른, 그리고 또 문어하고는 또 다른, 낙지하고는 또 다른.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일단 쭈꾸미 한 마리 가볍게 클리어. 역시 특별한 쭈꾸미의 맛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까 그 불쇼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이 맛을 살려놓고 가둬놓겠다. 이 쭈꾸미 안에 있는 이 맛을 이 육수로 다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 안으로 다 가둬놓겠다. 이 강한 불로. 이 셰프님의 그 마음이거든요. 이 강한 불이 쇼가 아니에요. 그게 일부러 손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다 요리의 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불맛은 요리의 과정입니다. 쇼가 아니다. 강한 불로 빠르게 조리해 식감과 맛을 극대화한 쭈꾸미. 아유, 식감, 소리. 불맛을 입은 쭈꾸미. 그 환상적인 궁합에 맞서는 또 하나의 궁합이 있는데요. 쭈꾸미집 갔는데 깻잎이 없는데 못 봐봤습니다. 이 깻잎이 향긋함. 아구찜에 콩나물이 없으면 안 되듯이 이 쭈꾸미 볶음에는 깻잎이 없으면 안 되죠. 이 향긋한 깻잎에다가 쭈꾸미 한 마리를 툭. 상추? No. 배추? No. 쭈꾸미엔 깻잎이 딱입니다. 부들부들한 식감을 좀 비교할만할 때 향긋한 그 깻잎의 향이 팍 올라오면서 쭈꾸미의 그 맛을 극대화시켜주는 이 깻잎의 향. 깻잎, 쭈꾸미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폭풍 흡입이 철로되는 이 맛. 게다가 봄 쭈꾸미는 영양 덩어리인 거 아시죠? 꼭 드시고 맛과 영양 든든하게 챙기세요. Home. 오늘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맛있고 푸짐한 양은 물론 착한 가격까지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수제 함박 스테이크와 수제 돈가스에 심쿵할 준비 하세요. 참, 이 사장님이 참 굉장히 섬세하신 분 같아요. For you, 당신만을 위한 포크, 나이프. 아, 너무 섬세하죠. 아, 이거를 이쁘게 우아하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드럽게 함박 스테이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반숙. 또 우리 또 터트려줘야죠. 퓨. 아, 또 예술입니다. 또 우리 또 이런 것도 기분 좋잖아요. 또. 아, 또 보이시죠? 소스와 또 계란 노른자가 또 이렇게 섞이는 또 이 모습. 예술입니다. 계란 노른자와 곁들여 한층 더 부드러워진 맛. 그때 기분 좋은 아삭함이 훅 들어옵니다. 이게 파란색 아삭아삭한 이 채소물인데 이게 뭐 샐러리예요. 샐러리.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굉장히 이게 식감이 굉장히 좋고 독특한 향이 또 나네요. 식감도 식감이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메뉴 돈가스. 돈가스. 아, 독특해. 돈가스와 숙주의 만남. 숙주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싼 재료예요. 숙주가. 근데 숙주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 그리고 돈가스도 보세요. 굉장히 두꺼운 돈가스가 두 덩어리나 있어요. 이 비주얼, 그리고 이 국까지 소스도 여기 있고 반찬도 여기 다 있어요. 샐러드도 여기 있단 말입니다. 허! 근데 일단 돈 만 원! 너무 착한 집이네요. 이렇게 놓고 응? 소주와 돈가스의 만남, 과연 어떤 맛일까요? 삭삭 돈가스네. 아삭아삭, 바삭바삭, 삭삭삭, 삭삭바삭바삭. 하, 사장님이 그걸 노렸어. 삭삭삭삭 바삭바삭 해봐라. 먹고 또 먹어도 입맛에 빠지면 튀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네, 마지막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또 이상하게 또 마지막 맛집이 이렇게 침착하게 되고 우아한 곳을 또 선택하게 되네요. 보십시오. 이곳은 제주 로컬 푸드와 프랑스 이탈리아식 조리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제주스러운 요리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미 지금 SNS에서도 너무 널리 알려진 그런 식당입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하고 왔습니다. 맛을 봐야죠. 우선 샐러드부터. 그리고 카프레제 샐러드라고 하시면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를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같이 간단한 그런 음식을 카프레제 샐러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르게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토마토가 어디 있을까 했는데 밑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셰프님께서 토마토를 직접 말리셨대요. 근데 이게 또 맛도 궁금합니다. 나 이렇게 말린 토마토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쫄깃쫄깃해. 말린 토마토. 오, 젤리 먹는 거죠, 젤리. 이 토마토가 그냥 생토마토를 해놓은 게 아니고 뭔가에 또 절여놨어요. 예, 간이 다 돼 있고 뭔가 달고 강정 같아. 오, 너무 이뻐요. 치즈까지 곁들여 먹으면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와, 저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많이 먹었는데 입맛이 확 다시 돌아오네. 입안이 깨끗해지네. 반가운 또 하나의 메뉴, 바로 돌문어 오일 파스타. 예술입니다. 저는 또 문어가 들어간 요리는 제주산 돌문어가 아니면 좀 잘 먹기 싫어하는데 딱 사이즈가 또 제주산 돌문어. 역시 제주산 돌문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역시 파스타 맛의 생명, 바로 시식 들어갑니다. 아,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네. 문어 버터 오일 파스타. 이 버터를 이용한 이 오일, 그냥 올리브 오일만 올리는 그냥 알리오올리오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맛있어요, 그냥. 뭐 맛있는 걸 뭐 더 어떻게 표현하라고? 맛있어요, 피디님? 응? 맛있는 게 맛있는 거죠. 이번 주에 찾은 저지리의 상징한 맛집. 통상으로는 공기운처럼 입맛을 더욱 돋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맛기운 듬뿍 사리세요.